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그 잔잔한 세상에 태어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요. 요즘에 뉴스 많이 보시죠? 요즘에 중국에서 또 선교사들 재산 다 뺏고 내보내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어쩌면 우리 살아있을 때 우리도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을까. 한번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좀 떳떳하겠네. 참회록이라는 참회록. 상처뿐이라오 부귀와 영화를 잡아보아도 모두 같이 함께요 온갖 고생 안에 갈보리 십자가 나를 보내주소서.